우리가 이제 유전자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게 뭐예요? 네, 생명이요. 영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이 영적 에너지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반대편, 생기를 막아서 유전자를 작동 못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 반대편 에너지. 그게 뭐예요? 자, 생명 에너지의 본질은 진, 선, 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 에너지를 꽉 막아서, 우리가 그게 막힐 때, 우리가 느끼는 기분이 바로 뭐예요? 기가 막혀 죽겠다. 그렇죠? 그 기가 막히는 순간이 무엇이 들어올 때예요? 생명 반대쪽. 진실 대신에, 뭐? 거짓. 아, 속았구나. 이게 거짓이구나. 기가 꽉 막히죠. 그 힘이 쭉 빠지고, 기가 너무 꽉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절해요. 그리고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우리는 기로 살아가고 있어. 생기로. 즉, 생명으로. 그래서 진실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신은 정신님이에요. 거짓을 넣어주는 신은, 그건 잡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정신을 정신님이라 부르려면, 잡신들은 잡신놈들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식한 사람들까지도 다 정신 잡신은 알고 있어. 그거 참 위대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잡신들이 있구나. 정신이 있구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성경 안 배워도 알고 있어요. 그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들의 언어 속에 어느덧 진리가 배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악한 인물이 누구예요? 자, 예수를 배반하고, 팔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를 팔았다. 팔고 나서는 어떻게? 죽어버렸습니다. 네, 자살했어요. 네. 그런데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누가 넣어준 거라? 네? 자기가. 그 말은, 자기가 했다는 말은, 핸드폰이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핸드폰처럼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전기를 띠고 있어요, 우리 몸에? 생명파, 영파라고, 저는. 그게 영적 에너지니까.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말은 결국 뇌파를 지배한다는 말이고, 뇌파를 지배한다는 말은 나의 무엇을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딱 아시면 우울증이 왜 오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은 계속 왠지 내가 왜 이럴까 할 정도로 내가 부정적으로만 뭐예요? 생각해요. 내가 생각 내가 놀래.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그런데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주체가 누구다? 나라고 생각해. 그거는 핸드폰이 자기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저쪽에서 걸려왔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핸드폰을 했어. 그 제가 켜고 여보세요 하니까 우리 집사람 목소리가 들려. 근데 핸드폰은 그게 누구 말이라고 생각해? 자기 말이라고 생각해. 왜? 자기에게서 그 말이 나오니까. 전파를 타고 우리 집사람의 소리가 자기 핸드폰 속으로 들어온 걸 몰라요. 우리 인간도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얘기하는 성경은 뭐라 그러게? 그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그 어디서 왔다? 성경은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궁극적인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 사단, 악령, 잡신. 잡신의 두목을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성경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넣었다. 자, 이 사실을 현대 심리학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약물 치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모든 생각은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내가 하기 싫은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요. 난 하기 싫은데. 나는 지금 잠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뭐야? 내가 지금 자야 돼. 내가 이게 지금 안 자면 이게 휴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파를 보내서 나의 뇌파를 수면파, 델타파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골아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싫어도. 네. 지금 안 자면 큰일이야. 안 자면 혈압 올라갈 거고 우울증 걸릴 거고, 네. 온갖 부작용이 지금 심한데요. 지금 자야 돼. 그 자라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졸음 쉼터를 만들어서 잔다고요. 네. 그것에 복종해야 돼. 네. 그게 더 중요해 지금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참 나와 거짓 나 기억납니까? 뭐가 참 나고 뭐가 거짓 나였습니까?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그 친구는 참말이라고 하고 있어. 왜? 진짜 그러니까.
담배 없으면 못 살겠으니까. 그리고 담배 맛처럼 좋은 맛이 뭐예요? 없으니까. 그 친구는 참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친구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거는 뭐예요? 거짓말이야. 그 기준이 달라요. 이상구의 기준은 뭐예요? 생명이야. 그 친구는 생명이란 기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예, 네. 그죠? 담배가 내 몸에 해로운 거 잘 알지만 기분 좋아, 기분. 자, 몸에 해롭지만은 기분 좋은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쾌락, 쾌락. 그래서 쾌락을 즐기면 건강이 확 나빠집니다. 네. 그래서 아, 술 먹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기 옛날 술 선수 여기 언제 술 생각 나왔나? 어 하나도 안 나. 그 뭐가 바뀐 거예요? 이 속에 들어앉은 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 옛날에는 잡신의 역에서 우글우글 해가지고. 마누라 따라 교회만 가면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강의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제일 재밌는 사람이 이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임명일 봉사자 방에 같이 들어가면 그 완전히 제자가 돼버려요. 네. 요새 헌태 씨 잘 계세요? 네. 네. 서헌태 씨라는 분이 바로 요 자리에 앉았어.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큰 박수 제일 크게 치고, 제일, 하여튼 강의하면, 그 시킨 대로,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 한 말개예요. 뭐, 수술도 못 해. 아무것도 못 해. 전신의 전이 됐어. 응? 전신의 전이 됐어. 어, 그렇죠. 그리고 전신의 전이가 간에도 응? 다 전이. 바로 지 지난 기야. 그러니까 219기인가? 아, 218기. 예. 자. 그런데 같은 방에 들어가서 완전히 예. 그러니까 서은태 씨는 강의실에서 강의 듣고 방에 가면 강의 듣고 방에서도 강의 듣고 근데 서은태 씨는 이 간암 말기가 나왔으니 그 말이 진짜로 들려 안 들려?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상구 박사가 하는 말보다 뭐예요? 실제로 암 말기 환자가 강의를 듣고 난 사람이니까 그 강의 그 말을 들으니 더 실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저는 제가 여기 서서요. 우리 서은태 씨는 낫습니다라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낫습니다. 그런데 서은태 씨는 자기도 나을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으면, 나으면, 여기 와서, 붙박이 봉사자가 될 거다. 이때까지 돈 벌라고 뭐 했으면 그거 다 이제 그만하고, 붙박이 봉사자로서, 그래서 다른 암 환자들 도와주면서 살겠다. 한 20일 전에, 한 20일 됐나요? 예. 네. 연락이 왔어요. 뉴스타트 시작하고, 뭐, 한 달 만에 검사를 해봤더니, 다른 데 퍼진 게 다 없어지고, 폐에 있는 것도
6cm짜리가? 아, 6.7cm짜리가 3.2cm로 팍 줄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나요. 왜? 확신에 찼단 말이야. 그렇지. 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 서은태 씨처럼, 얼마를 기부하겠다 그랬죠? 재산 절반을 합니다. 재산 절반. 그래서 너한테 재산 많아요? 네, 많아요. 많아요? 네, 학원 원장입니다. 학원에 하면 돈 많이 버나? 네, 많이 법니다. 교사만 30명이에요. 예? 네? 교사만 30명. 교사. 자기 아래 네. 교사가 30명이다. 그러면 돈 좀 벌긴 벌겠네요. 전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었어. 뭐 학원 원장 뭐 돈 얼마나 벌겠냐. 그럼 기대를 해야 되겠네. 하여튼 예.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되네. 그래서 자 그런 분이 그러니까 강의를 딱 들어보면 야 맞아. 이거야. 하는 그 뭐가 들어요? 확신. 야, 그러면 나는 맞겠다. 이제 이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고 확신이 잘 뭐요?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드는 사람과 안 드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확신에 대한 얘기를 좀.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룹 상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그 확신이 누가 들었냐 안 들었냐는 벌써 표정에 나타나고 질문할 때 다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확신이 탁 들은 사람은 물어볼 거 없냐? 그러면 이제 다 됐다고 그래요. 다 결정 났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그게 2016년 8월 며칠이든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 네. 그러면서 나가면 아 이분 아직도 확신이 덜 들었구나 그러면 이제 결국 나중에 가서 하시는 질문이 그런데 아직도 확신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수술을 하고 뉴스타트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고 뉴스타트를 하는 게 좋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그 이유는 이 생명에 대한 확고한 뭐예요? 신뢰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이게 위대한 힘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생명 에너지야. 뭐를 뭘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요? 여러분 보세요. 강의 아무리 해도 그 강의 한 그것만 딱 그것마저도 잊어버려.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막 이게 폭발을 하려면 그 강의 한 것을 응용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분야에 그거를 적용해서 여러분 자신이 답을 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생명은 기적을 일으킨다. 뭐가 기적이냐? 세상에 25도에서도 썩는 계란, 30도에서도 썩는 계란, 36도에서도 뭐요? 썩는 계란을 38도가 돼서 생명이 오면 뭐요? 20일 동안은 안 썩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 하루만 더 지나면 뭐야? 삐약 하는 게 기적 아니요, 여러분? 네. 이 엄청난 기적이야. 생명체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 그럼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강의에서, 자, 아인슈타인의 그렇죠? 원래 이해하면 에너지와 뭐는 같다. 물체는 같다. 이 물체에 뭐가 작용한다면, 예, 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빛의 속도의 자성으로 어떤 물체가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뭐 에너지가 작용하면 이 말이에요. 엄청난 에너지죠, 그렇죠? 그러네. 자, 재밌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 지구에 어떤 에너지가 작용해서 이 지구가 빛의 속도 자성으로 달릴 수 있게 되면 이 지구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없어졌는데 없어진 게 아니야. 그 지구라는 땅덩어리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뭐가 돼 버려요? 에너지가 되어버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야. 그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처럼 내버리는 거요? 그래서 모습이 착 나타났다가 갑자기 샥 없어지는 건 뭐라 그래요? 천사라 그래. 천사는 사람으로 다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요? 말 끝나고는 휙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해서 나타나서 나를 만져주고 성경에 그런 장면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니엘서를 보면 천사가 와서 다니엘 선지자를 만져요. 이런 장면이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뭐요? 그 다음 순간 눈 떠보면 뭐요? 사라지고 없어. 그게 다 이거요, 이거. 천사라는, 천사가 한 인간 물체로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그게 바로 말씀이 물체가 됐다. 즉 말씀은 뜻 아닙니까? 뜻은 에너지야. 저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따로 성경 따로 이렇게 알고서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냥 미신 믿듯이 믿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거부하거든요. 왜?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나 지금 양자 역학이나 지금 성경 말씀이나 이게 다 뭐예요? 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도 과학과 신앙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학자들도 종교와 과학은 뭐예요? 별개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생각에 통일이 없어요. 종교는 종교고 뭐예요? 과학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뉴스타트는 효과가 없습니다. 뉴스타트는 뭐예요? 그 정신님의 뜻,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내 유전자에 작용해서 내 유전자를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고 꺼진 것을 켜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치유한다를 증명하고 있잖아. 이게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에겐 잘 안 잡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 그 말이 맞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 제 책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니일스 보어니, 막스 프랑크니 이런 유명한 물리학자들도 이 우주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주의 마음이다 또는 우주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기린이 죽은 동물의 뼈를 먹어요. 왜 뼈를 먹냐? 뼈를 보니까 먹고 싶어. 뭐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땡겨. 땡겨. 그럼 왜 어저께는 안 땡기는데 왜 오늘 땡기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자, 만약 어저께 바나나가 나왔다. 그럼 바나나를 어저께 보니까 땡겼어. 오늘 바나나가 나오니까 땡겨 안 땡겨? 안 땡겨요. 왜 그래요? 그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기린이 뼈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린이 어저께까지는 안 땡겼는데 오늘부터 뭐예요? 뼈를 딱 보면 땡겨! 그럼 내가 나를 땡기게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를 팔고 싶어. 예수를 배반하고 싶어. 그 생각은 그 예수를 배반하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적 사랑은 아닌 것 같아. 모든 일을 바로 처리하려면 무선적으로 생각해야 돼? 조건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고,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렇죠? 해야 되는 게 옳아. 예. 그래서 예수는 가만 보니까,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 보니까 아무 조건 없이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돈 가져와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 뭐, 회개했냐, 이 말도 없어. 그냥 그 환자들이 불쌍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그 생명파를 쫙 보내가지고 고쳐준 거예요. 고쳐주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 한 사람은 뭐예요? 대박! 하고 가버리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믿으면 잘 고쳐주고, 이게 아닙니다.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 불쌍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쳐져요.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멀리 서 가지고 시험 삼아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문둥병 환자들한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 다 낫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낳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낳았다는 뭐예요? 증명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왜? 그 증명서가 있어야 이 사람들은 사회에 복귀할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 좀 낳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희들 낳았다. 조건 있어요? 이거를 일반 교회에서는 전부 조건적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야. 회개를 해야 된다느니 뭐를 뭐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느니 적어도 집사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느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사고에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사고 수준에서 진리를 왜곡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텔레비에 자주 나갈 때 무슨 뭐 아침마당이니 뭐 온갖 방송국에 다 뭐 맨날 출연했잖아요. 그때 이제 PD들이 꼭 박사님 부탁합니다. 뭔데요? 그러면 뭐라고는 줄 알아요? 중2입니다. 시청자들의 평균 수준이 뭐예요? 중2야. 그 사람들이 제일 시청률을 좌우한대. 그러니까 중2 수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못 알아먹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기린이 왜 땡기겠소? 자, 뭔가 뼈속에 있는 물질, 그렇죠? 뼈속에는 인, 칼슘 성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린에게 그 인, 칼슘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땡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땡기던 기린이 땡기게 되는 이유는 뭐냐? 결국 땡긴다는 것은 뭐에 변합니까? 마음의 변화죠. 그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느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제 그 NPY라는 물질이 있어요.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 세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지전능하신 기린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 구라파에서 공업지대에서 팍 오염된 공기가 아프리카로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로 건너와서 아프리카의 그 구름들을 다 오염시켜서 비가 오면 무슨 비가 내려? 산성비가 내려. 산성비가 내리니까 토양이 뭐예요? 산성이 되고 또 토양 속에 흙 속에 녹아 있는 인 칼슘 성분들이 어떻게 해요? 산성에 다 녹아서 흘러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기린들이 그 높은 그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사는데 그 잎사귀에 인 성분이 부족해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린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기린 몰라요. 자. 기린은 몰라요. 그런데 기린은 그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전지전능하신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린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 죽어요.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 이 기린이 지금 인성분이 부족하구나. 그걸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그 지금 필요한 기린에게 생명파를 보내서 NPY 유전자를 어떻게 해줘요? 짜잔! 켜준다 이 말이에요. 켜주면 NPY라는 물질이 쫙 생산이 되면 기린이 아, 뼈가 땡겨! 땡겨. 그건 뭐고? 자기가 왜 뼈가 땡기는지 기린은 모르는데. 왜? 뼈를 한 번도 먹어본 일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린에게 기린의 마음속에 뼈를 먹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시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성경은 아주 과학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뭐 생각을 넣어준다고? 뭐 사단이 예수를 배신할 생각을 가룟유다 마음속에 넣어줬다고? 웃기고 있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유치한 중2 차원에서 여러분 아인슈타인 차원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세상이. 아시겠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성경을 무슨 차원에서 알아? 중2 차원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해도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이 확신이 드냐. 아, 이게 확실하구나.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힘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기린을, 이 뼈를 먹고 있는 기린을 마취를 했어요. 마취총을 쏘아서. 그래서 피를 뽑아서 검사해 보니까 인성분이 떨어져 있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기린에 대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공중에 나는 뭐예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하찮은 저런 그 백합화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하고 달라요. 그 잡초예요, 잡초. 흰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빨간 코 피는 중동 지방에 가면 흔해 빠진 게 그거야. 자, 들에 공중에 나는 새, 이 잡초들, 얘들 살아 있지? 누가 살리고 있게? 다 내가 돌보고 있어. 그런데 하물며 너희 뭐예요? 사람일까 보냐? 자, 이런 말이 탁 와서 내 가슴에 유전자에 탁 담. 그렇지. 기린도 이렇게 돌보신다면, 나는 사람인데, 나를 안 돌보실 리가 없구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성되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식 신앙은 믿습니다 신앙이야, 지금. 믿습니다. 저는 교회 가서 사람들이 저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씨 소리가 많이 나. 그 보면요. 참 안 믿기는 모양이다. 믿으려고 뭐예요? 저렇게 애를 쓴 걸 보면 애 쓴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돼요? 사랑. 아, 그렇지. 하찮은 잡초도 저 새, 참새들도 저렇게 하나님이 유전자를 다 조절해서 살아있게 건강을 유지시키고 있는데 하물며 뭐예요? 인간인 나를. 근데 사단은 귀에 대고 뭐라 그럽니까? 소연이 너 같은 거를 하나님이 낳게 해줄 리가 있냐? 너 남편 많이 괴롭혔지? 그러면서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같이 죄 많은 것은 하나님이 돌보지 뭐예요? 않는다. 그 예수님이 그걸 바꿔주려고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야 되니까. 아시겠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했고. 네? 네. 이렇게 되면, 와!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뭐가 생겨? 자유.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죽었게? 자, 누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서 사단이. 그런데 예수가 그 다음 날, 예? 3일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하여 어떻게? 예, 십자가를 지고 갈마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가룟 유다가 봤습니다. 보니까 내가 저런 분을 배반했구나. 그것도 누가 넣어주는 마음이요? 사단이. 저런 분을 네가 배반했어. 너 같은 놈은 뭐요? 아주 나쁜 놈이야.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콱 죽여버릴 거야. 너 같은 놈은 앞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돌보지 않고 너는 저주 속에 살 거야. 그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선적으로 조건적. 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가만 놔둘 리가 없다. 그러니까 더 괴롭게 더 살 필요 없이 지금 뭐요? 목매달아 죽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사단은 먼저 가룟 유다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즉 가룟 유다가 살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예수를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연거푸. 나는 그 사람 몰라.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그 사람하고. 웃기고 있네. 나중에는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말은, 무슨 새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이 더러운 놈아. 나는 예수 따위 모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을 나는 안다. 알지? 닭 울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베드로에게 약속했습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래서 닭 우는 소리가 나거든. 이 말을 기억해. 그래서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하면 네가 내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이다. 부인은 자기가 해놓고 예수님은 뭐예요? 버리지도 않는데 베드로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 같은 놈을 다시 예수가 받아줄 리가 없다. 그게 사단이 조건적인 마음을 넣어줄 거예요. 자, 가룟 유다한테도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다시 받아줄 리가 없다.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너 같은 놈은 다시 받아줄 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은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달기 운명.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세 번 탁 부인하고 저쪽 구석에 가서 탁 앉으니까 이제 참 한심하거든. 3년 반 동안 고기도 못 잡고. 그렇죠? 지금 완전히 지금 살아갈 방도가 참 아득한데
그리고 그 예수를 배반했다는 죄책감과 그리고 사단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같은 놈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베드로 너 같은 놈을 살려둘리다 리가 뭐예요? 없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기린에게 NPY를 생산시키는 생명신호를 주신 하나님이 그 근처 동네에서 제일 소리가 큰 장딱의 뇌세포에 뇌는 새들이 여러분 찌찌찌찌찌 자고 울잖아요. 그게 다 이 그 송센터 미국 사람들은 그 노래 부른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운다 그러고 참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송센터 노래 중추가 있어요. 거기에 영적 파동이 탁 가서 뇌파를 변화시켜. 그러면 뇌파가 뭐예요? 그 이 송센터 노래 중추에 흐르고 있는 뇌파의 스파크를 일으켜. 바짝 스파크를 일으키면 닭이 자다가 시간도 안 됐는데 꾸꾸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 이제 처음에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상해서 시계를 보니까 밤 12시밖에 안 돼서 보통 이 새벽 5시 정도 돼야 다 장닭들이 오는데 그 이제 옆에 장닭이 야, 시끄러워 새끼야 지금 몇인데 아, 나 그거 이거 미안해 나 나도 모르게 자꾸 소리가 나올라 그래.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력한 생명파로 보내. 그러니까 막 고고야 베드로 살리려고. 그 닭 소리가 난데없이 지금 닭이 울 시간이 아닌데 닭이 고고 하자 베드로가 번쩍 정신이 들면서 맞아. 그래도 세 번 부인해도 뭐요? 돌아오라고 그랬지. 무조건 돌아오라고 그랬지.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가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배반을 안 하고 유혹을 이겨내서 수제자가 됐다가 아니고 뭐요? 그 세 번씩이나 비참하게 정말 예수를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에서 예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 사회적으로는 그건 뭐요? 철면피야 그 새끼.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 저게 얼굴에 철판 깔았나? 철면피라는 것은 철판 깔았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갈 자격이 뭐예요? 없어요. 없어. 뭐를 깔고 와야 돼? 예,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철판을 깔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철판 깔았구나. 그 철판이 뭐게? 그 철판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뭐예요? 피에 네, 그 뭐야? 내가 네가 아무리 악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버리지 않는다. 라는 그 사랑의 피를 갈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네가 내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너는 점점 착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영이 주는 특별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는 것이다? 선물이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도 자,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인데 그래서 전 그래요. 수술하고 뉴스타트 하는 거, 수술 안 하고 뉴스타트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예 병원에서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수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은태 씨도 수술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다른 항암 치료조차도 뭐예요?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냥 가시라. 그분이 지금 다 낫다, 거의 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안 하고 뉴스타트하고 암 관계가 뭐예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특히 유방암의 경우 유방암은 이게 유방에 이제 혹이 있는 거니까 자꾸 여자들이 자꾸 안달이 나서 자꾸 만져요. 또 만지면 또 막 이상하게 막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막 어저께는 말랑말랑했는데 오늘은 더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 여기 신경을 쓰고 있으면 유전자 무서워요. 무서워. 유전자 다 꺼져. 그러니까 정신적인 얘기야. 그럴 때는 수술 안 하고도 충분히 뉴스타트로 나올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아직도 너무 믿음이 없어서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 제거하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왜냐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이러면 뉴스타트가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수술하고 하시라고 제가 권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고 또 그 중에는 그 우리 호주에서 오신 분 그 따님은 씩씩해. 엄마 닮아서 그런지 씩씩해요. 수술 안 하고는 날 자신 뭐야? 있다. 아, 안 불안하다. 왜? 뉴스타트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확신이 든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자, 그 확신이 있고 없고 차이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뭐요?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다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꺼번에 확신이 꽉 주어져요. 다 그렇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사람이 이때까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아하, 첫째,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우리 딸이 생일 선물로 미국 친구들로부터 토끼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딸이 집에 있을 때는 토끼를 지가 키웠는데 이제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토끼는 이제 완전히 아빠 차지가 됐어. 아 그거 뭐 없애버릴 수도 없고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돼?
그리고 딸은 전화하면 토끼 잘 있냐고 맨날 물어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토끼라도 뉴 스타트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그 집이 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인들 뉴 스타트 하는 그 북캘리포니아 그 지역에 그 해발 한 800m 되는 그 아주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에 사는데 우리 집이 뒷마당이 넓었어요. 그리고 이제 울타리를 쫙 해가지고 판자로. 그래서 뭐 풀이 많이 자라고 있었어. 뭐 정원 가꾸고 뭐 그럴 뭐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뒷마당에 토끼를 풀어놔. 그러면 하루 종일 뛰어댕기고,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자유롭고, 그래서 이제 그 토끼를 풀어놓고 하는데, 이제 이게 밤에가 문제예요. 밤에 살쾡이가 돌아다녀. 야생고양이. 얘들은 뭐 울타리 막, 야, 그 살쾡이들 점프 잘하대요. 그리고 이, 여러분, 고양이들 이 수직으로 된 벽도 기어올라갑니다. 예, 와, 이 발톱 탁 해가지고 탁. 근데 이것들이 넘어가지고 마당에 들어와서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끼를 잡아가지고 토끼장 안에 넣어놔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이 자식 잡혀먹지, 살쾡이한테 잡혀먹지 말라고 잡으러 가면 이 자식은 뭐예요? 죽으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놈도 스트레스. 잡으라는 놈도 스트레스. 뭐가 없으면 이렇게 스트레스 판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회는 스트레스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중요해요. 신뢰. 네. 믿음. 여기 우리 저기, 네. 여기 아가씨가 암으로 왔는데, 네. 탁, 암 진단을 탁 받고 나니까 남편이 확 달라졌어.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암 걸리고 나서 남편에 대한 신뢰, 그렇죠? 남편이 나를 확실히 사랑해. 딱 신뢰가 구축이 돼. 참 제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도 암 진단을 딱 받으니까 내가 결혼 생활 30년에 이 사람한테 해준 게 뭐예요?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아무도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들어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그래서 부인 얘기가 박사님 제 암 참 잘 걸렸어요. 박수. 여러분, 암 안 걸리고 아무리 건강해도 이 자식이 어디서 바람 피울까? 이렇게 맨날 의심하고 신뢰가 없는 것은 그 스트레스야. 응? 그리고 맨날 핸드폰 훔쳐가지고 문자 검색하고.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신뢰 안에서. 그래서 자, 이 토끼하고 토끼가 나를 믿어, 안 믿어? 이 주인의 선한 의도를 안 믿어. 토끼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잡아먹는 줄 알아.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은 벌 주는 줄 알아.
이렇게 심각한 오해를 받고 계시는 아, 예? 토끼 그 얘기를 하려 그러잖아 지금 어떻게 저렇게 성질이 급할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면 잡아 넣는 거야. 이게 할 짓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제가 탁 깨달은 게, 아하,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토끼 보고 앉아서, 너 믿어, 좀 믿어.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믿어, 이 자식아, 너. 천국 가고 싶어, 믿으라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야. 그건 내가 토끼 보고 믿으라고. 자, 믿으라고 압력을 넣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얘기, 말씀드렸어요. 열 명의 문둥병 환자가. 자, 아,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문둥병자들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조건 없이, 고쳐주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감동. 아, 내가 하나님을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팍팍 켜지면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응? 네. 자,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어떻게 하면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아, 사랑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우리가 가지는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다. 내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토끼 마음속에 넣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사랑,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낮에 안 풀어주고 일단 사랑을 알려주기 위하여 토끼가 제일 좋아한다는 당근. 근데 당근을 갖다 주니까요. 한참 먹다가 안 먹어. 이 자식이 배가 부른 모양이다. 그러면 클로바, 토끼풀 있잖아. 그것도 갖다 주니까 뭐예요? 아, 토끼풀 또 야구나나 먹어. 당근은 안 먹는데. 그건 뭐예요? 당근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근 더 이상 안 먹습니다. 인간처럼 비타민 C를 만 밀리그램입니다. 아시겠죠? 토끼들은 벌써 다 하나씩 자 당근은 됐다 고만 먹어. 그럼 토끼는 고만 먹어. 절제야. 모든 것을 뭐예요? 적당히. 그래서 이제 그 토끼풀은 또 뭐? 그 토끼풀도 한참 먹더니 안 먹어요. 그래서 얘가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아직도 뭐가 먹고 싶어도 이제 당근하고 토끼풀은 그만 먹겠다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옥수수를 먹고 있었어요. 그 옥수수 이제 남은 거를 다중가 옥수수 먹어요 또. 그러니까 얘들은 뭐를 얼마만큼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정해주고 하나님이 그만 먹어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먹고 있으면 됐다. 이제 수저를 놓을 때가 됐다. 그래도 여러분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런 거를 절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자주 그래요. 상구야 이제 그만 먹을 때 안 됐나? 왜 이렇게 많이 떠왔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 아이, 참, 쪽쪽 가만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 계시라 그러면 또 가만 계십니다. 그래, 먹고 배탈 안 나길 바란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먹고 나면 꼭 후회하더라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부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 나가도 괜찮다고. 아시겠죠? 연보통 안 내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거 연보통 관심 없어. 연보통 많이 내놓고 뭐 나는 아, 내보다 많이 내놓으면 나 봐라. 이래서 앉는 거 하나님이 제일 문제거든. 문제가 심각. 그건 위선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3일 동안 했어요. 하니까 3일 후면 이제 토끼가 제가 나타나면 뭐예요? 그 토끼장에서 반가워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어. 이 우리 주인은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 그 이거를 이 사실을 옛날에 몰랐다 이거지. 응?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하고 나중에 토끼장한테 꺼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마당 한가운데서 놀다가 제가 나타나면 뭐예요? 막 달려와요. 그래서 맛있는 거 주고 쓰다듬어주면. 네. 저 유전자 켜줘요. 토끼가 뉴스를 제일 잘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2부 세미나 이유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되면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쌓인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아니 그 누구요? 그 남자 누구요? 오, 남편 왔네. 박수. 예. 와, 저 남편도 괜찮은데. 예. 예. 저 예? 7시 왔는데. 야. 함이 암 낳는 게 아니라 7시간 운전해서 오는 그 마누라에 대한 사랑이 암을 낳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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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경쟁자 생겼어, 지금. 그래서. 아, 멋진 남성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마누라가 지금 갈등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둘이서 아, 이 부인은 왜 뉴스타트에 왔냐?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자꾸 듣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뭐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항암 안 받고도 날 수 있겠다 해서 집에 남편한테 전화를 했대요. 난리가 났다는 거라. 무슨 미쳤나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왔으면 당신 왔으면 좋겠다 그랬던 모양이죠. 예. 네. 그래요. 순종하고 왔잖아. 여러분, 저렇게 7시간을 좋다. 오케이. 갈게. 해서 왔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유전자도 켜져 안 켜져? 켜지죠. 예. 네. 그래서
그 부인 얘기는 박사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믿음이 점점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제 저 가정도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쉽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그 과거에 관련이 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의 사랑을 전혀 느껴보지 뭐예요? 못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많아요. 아빠 하는 일은 전부 뭐예요? 꾸중하고 소리치고 벌 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야 돈 벌으면 처먹기만 하고 막 뭔가 이런. 그 막 집에는 뭐 아빠가 좀 어떻게? 아빠가 제발 좀 뭐요? 빨리 외출해 버렸어. 아빠만 들어왔다 그러면 뭐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거에 대해 익숙하지가 않죠.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 조심조심 긴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 여기 긴장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여기 와서 얼마나 기뻐해요.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때까지 전혀 뭐예요? 느껴볼 수가 없고 항상 그렇게 유전자가 다 위축되는 거죠. 보세요,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들으면 주책같이 들리죠. 그런데 본인은 그 주책이 뭐예요? 아니고 이렇게 감사를 해본 일이 평생에 없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유전자가 막 켜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그 스트레스와 받을 일이 너무 많고 얽히고 설킨 일들이 너무 많으면 자, 아무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 얽히고 설킨 게 있으면 이 진리가 뚫고 들어가기가 뭐예요?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팍 이게 확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의 방해로 무엇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잡신의 방해로 정신님의 진실과 사랑이 들어가지를 뭐예요? 안다 말이다. 그래서 이 같은 강의실에서도 잡신이 자꾸 작용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자꾸 듭니다. 딴 생각. 그 내가 이거 이 딴 생각 좀 안 하고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뭐예요? 되지가 않는데. 자,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그런 문제가 있구나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잡신의 방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잡신의 방해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잡신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지. 잡신 상대해서 싸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잡신의 방해로부터 해방을 받겠습니까? 잡신의 방해를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은 무슨 신이게? 정신님입니다. 잡신들은 전부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조건적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되겠어. 너는 나빠. 너는 벌 받아야 돼. 자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벌 신앙을 하고 있어. 벌, 벌. 그 여러분 그 뭐예요? 지하철 타고 가보면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타요. 타 가지고 뭐 이 팻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사람들은 벌에 떨고 있는, 자신들이 벌에 떨고 있는 사람. 왜? 이런 거라도 해서 공을 좀 세워야 천당 보내주겠지. 그런 신앙, 그것은 기독교적 무속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라는 간판은 그렇지만은 그 신앙의 핵심은 조건적, 두려움의 신앙이죠. 벌이 두려워, 항상. 그래서 그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라면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저 제일 잘하는 얘기가 뭐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영양 한 불에 영양 탑니다. 타도 안 죽어요. 막 그런 설명은 아주 잘해. 그 사랑 설명은 못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정신님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잡신들의 방해를 어떻게 해요?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즉시 여러분 교회는 안 나가도 돼요. 제가 뭐 또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지금 댕기던 교회 다 때려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에서 알고 있는 그런 종교 행위는 필요가 뭐예요? 없고 내 지금 내 마음 내가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 속에 내공이 생기면 진리가 쌓이고 다른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교회를 가서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달해 주라. 그래서 제가 반교회적인 은사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제 눈 감고 이제 두 손을 모으면 이 자체부터가 막 쑥스러워 죽어요. 그 쑥을 이겨야 돼요. 아시겠죠? 쑥을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요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잡신을 저를 도와주십시오. 잡신의 방해로 제가 괴롭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저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격을 없애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쑥을 이길 수 있는 배짱을 가지고 철판을 깔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 한마디 하고는 또 할 말이 없어. 그리고 계속 뭐요? 잡신이 뭐요? 잡생각을 막 넣고 있어. 그럴 때는요,
지금 그럴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지금 잡신들이 막 나를 혼란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제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 얼마나 순진한 응? 기도입니까? 이제 그래도 막 기도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벌떡 일어서서 뭐요? 자, 특히 암 환자들은 내 암이 막 지금 막 퍼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암이 암세포 막 돌아다니면서 막 퍼지고. 그럼 그게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요? 그럼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이요. 그거를 거부하고 즉시 뭐 노래를 부르잖아. 벌떡 일어서서 어떻게 해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또 안되면 그렇게 노래를 좀 배워요. 몇 개를 배워가지고 단골 노래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그 다음에 우리들을 향하신 그 힘나는 노래 이런 행진곡 같은 거 그래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당하면 안 돼. 질질 끌려당기면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네. 네. 잡신이 공격을 해올 때 네가 낫는다고? 웃기지 마. 그러면서 옛날에 숨겨뒀던 거짓말 이런 게 다 사단이 생각나게 합니다. 네가 그때 이런 거짓말도 했지? 느긋한 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절판을 까시고 기도와 노래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무기가 하나 되어 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어떤 분은 웃는 걸로 완치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안 웃어도 여러분 나는 웃을 거야 하고 탁 시작하면요. 희한하게 예. 하나님이 볼 때 그래 얘가 정말 내가 생명을 보낸다는 것을 믿는구나. 저 웃는 걸 보니까. 그래서 차 해서 엔도르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이분 이제 웃기로 작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집을 나서서 집에서 나와서 한 15분쯤 가야 이제 산이 나오는데 집을 나서면 무조건 웃기로 하하하하하하. 그 이제 사람들 지나가면서 아 그거 힘들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것도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아 자꾸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기도했대. 아시겠죠? 하면서 이제 그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묘책을 가르쳐 줬어요. 저기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 맘치 오는데 핸드폰을 통화를 하면서 아 그래 하하 아 저거야 저거. 그다음부터는 자 하하하하 가다가 저 맘치 사람 오면 뭐예요? 핸드폰 꺼내 가지고 하하하하하. 적극적으로 작정하고 뭐요? 싸우세요. 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잡신들이야.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에베소서. 저는 이 성경에서 에베소서가 참 좋아요. 여기 에베소서네. 에베소서가 왜 그렇게 좋을까? 그 좋은 말 안 해요? 에베소서. 아기를 배라고 하니까 좋죠. 자, 우리의 뭐요?
우리의 투쟁은 혈과 육,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혈과 육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오직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에게라. 그게 우리 인간이 투쟁의 대상이다. 그래서 자꾸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간이 미워요. 그럼 내 유전자 다 꺼져. 그러나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것도 잡신이 들어가서 저분을 사용해서 나를 뭐요? 내 유전자도 끌려고 하는 그 저분, 저 새끼, 전현, 그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악령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을, 그 악령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투쟁의 대상을 알았죠?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서헌태 씨나 그런 분들, 뭐 남은자 씨나, 남은자 씨는 내려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확고한 그 신, 믿음, 확신을 가져야만 낳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아, 나에게는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구나. 내 믿음이 아직 약하구나.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구하는, 그 도움을 청구하는 그 자체로 확신을 가졌다고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말씀 한마디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위대한 진리예요. 로마서 4장. 이거, 이런 얘기를 우리가 2부 세미나에서 해보자. 자, 줄여왔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안 경건해. 아직도 못 됐어. 자식 형편 없어. 경건치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랬어요. 만약 그 내가 경건치도 아직도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뭐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뭐요?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자에게는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아니할지라도 그가 믿는 그래도 나를 사랑해. 나는 경건치 않아도. 라고 믿는 믿음을 그것이 의롭다. 너는 의롭다라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즉, 여러분이 서헌태 씨나 우리 임영일 씨나 이런 참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어. 라고 나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이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은 믿음 확신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한, 왜? 내가 믿음 주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가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확신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좀 함성을 질러야 돼. 다 치자.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는 그 믿음만 있어도 내가 확신이 없을지라도 확신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믿음이 자꾸 쌓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2부 세미나도 이제 막 뜨거운 2부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지 이러시지도 뭐요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계시는 한 여러분은 모든 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